주술의 전 252화의 타이틀은 인해마경 신주쿠 결전 24. 오늘은 먼저 지난 3월 2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라방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긴장되고 서툴렀지만 900분의 시청자께서 와주신 덕분에 힘을 얻어 무려 5시간이나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진화나에서는 이타도리의 영혼을 포착하는 타격과 천사의 수식 야곱의 사다리로 드디어 후식으로의 영혼에 간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절망에 빠진 후식으로는 이미 멘탈 붕괴 상태, 설상가상으로 스쿠나의 세계를 가르는 참격에 오코츠가 큰 데미지를 입고 위기에 빠진 순간 마키가 나타나 스쿠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고전 측의 계획과 마키가 급습에 성공하기까지의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오코츠가 영역 전개 결계의 좌표를 바꾼다. 이것은 주술의 전 21권에서 등장한 적이 있죠. 도쿄 제2콜로니에서 하카리가 영역을 전개했을 때 영역이 해제되는 순간 카시모를 바다에 떨어뜨리기 위해 결계의 좌표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오코츠가 신호를 보낸다. 오코츠의 신호는 영역의 붕괴, 신호를 보내는 타이밍은 스쿠나가 가장 느슨해졌을 때, 스쿠나가 영역의 주인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자신한 순간, 이 모습을 본 오코츠는 그가 방심했다고 확신, 스스로 영역을 파괴해 밖에 대기 중인 고전 측에 신호를 보내고 신호와 함께 마키가 돌입, 스쿠나에게 칼을 꽂는 데 성공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와 최악, 최고는 기습에 성공한 것, 최악은 최중요 전력인 오코츠의 부상. 단지 그는 치명상을 입은 후 스쿠나가 방심한 것을 보고 스스로 영역을 파괴한 것으로 적어도 즉사하지 않았고 결계를 조작할 정도의 힘도 남아있었고 리카와 우이우이가 합동으로 다른 장소로 전송했기 때문에 몸이 절단되지만 않았다면 반전 수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카에게도 사전에 만약 오코츠가 당했을 때는 일단 그를 데리고 도망치면 우이우이가 나타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전 측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주쿠 결전의 MVP는 우이우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능했는데요. 순간이동에 어떤 강력한 조건이 붙는 것 같지도 않고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런 작전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서포트 성능이 아주 높았습니다. 마키와 토우지는 주력이 전혀 없어서 결계술에 있어서 건축물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결계에 가둘 수 없다. 마키의 특성인 주력 제로에 의한 스텔스 기능을 살린 작전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그녀가 주구를 휴대하면 투명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우지처럼 경납 주령을 휴대하거나 주구 경납고 같은 역할을 하는 리카에게 미리 맡겨두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석혼도는 오코츠의 영역에 있는 무수한 카타나, 그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석혼도, 만물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가르는 칼, 그 효과를 120%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생물의 영혼조차 관측하는 눈이 필요하다. 영혼을 관측할 수 있는 자가 석혼도를 휘둘렀을 경우 그 상처는 통상 반전 수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영혼의 형태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윤곽을 지각해야만 한다. 스쿠나는 하나의 육체에 두 개의 영혼이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타도리 유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의 윤곽을 지각하고 있지만 고조 사토루가 남긴 후유증을 안고 있는 채로는 통상과는 다른 반전 수식의 운용에 완전히 대응할 수 없었다. 석혼도는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무생물의 영혼조차 관측하는 눈이 없으면 제대로 쓸 수 없지만 그 효과는 발군. 마키가 석혼도로 찌른 부위는 심장으로 스쿠나도 예외 없이 영혼째로 심장이 잘렸습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통상의 반전 수식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영혼의 윤곽을 지각해서 영혼의 형태를 수복하는 고도의 반전 수식 운용이 필요합니다. 스쿠나는 영혼의 윤곽을 지각하고 있고 반전 수식 정밀도는 최상급, 원래라면 영혼의 수복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고조전의 영향이 남아있는 탓에 다른 부위에 비해 치유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수복과 함께 주력으로 강제로 심장을 움직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화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고조 덕분에 지금 멤버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고조뿐만 아니라 히그루마 덕분에 스쿠나의 패가 하나 줄었으며 오코츠가 영역 전개를 해준 덕분에 마키가 급습할 수 있었는데요. 시부야 사변에서 토도가 말한 우리들 전원이 주술사다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편 주술의 전 4권 마히토의 대사 때문에 지금까지 영혼의 데미지는 반전 수식으로 고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화에서 영혼의 윤곽을 지각할 수 있으면 반전 수식으로 영혼을 수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당시 마히토가 말한 것은 준페이처럼 아예 형태가 바뀌어버린 것을 반전 수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 스쿠나처럼 원형이 남아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로 부활이 더 유력해진 것이 쿠기사키인데요. 영혼째로 얼굴 반이 날아갔지만 영혼의 윤곽을 지각하고 반전 수식 정밀도가 높은 인물이 있다면 그녀의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담으로 150화에서 네임이 게재된 이후 102화 만에 또 한 번 이번 화에 네임이 게재되었는데 17권에서는 그림이 전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행본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주술의 전 6주년을 맞아 표지와 권두 컬러가 예정되어 있어서 작가의 일이 더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연히도 마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생겨서 마키가 네임 저주 받았다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면은 바뀌어 이타도리는 다시 한번 후식으로를 향해 달리지만 갑자기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집니다.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습득한 반전 수식, 하지만 단기간에 익힌 고도의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지는 못하는 상태. 보통의 술사라면 즉사할 정도의 치명상을 네 번이나 치료하고 움직이는 것은 대단하지만 어딘가 수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바심에 떨고 있는 이타도리 옆에 나타나 다정하게 말을 거는 건 초소 형아였습니다. 지난 화에서 이타도리가 자신의 피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정되었는데요. 아마도 반전 수식과 적혈 조술은 운용 방법이 비슷하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감각으로 뇌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몸 전체에 흘려보내 반전 수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6화에서 스쿠나에게 몸이 관통당한 초소는 반전 수식 사용자가 아니어서 치료를 위해 이에이리 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초소도 반전 수식 사용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적혈 조술의 오리지널 기술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주술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타도리가 초소는 잘 가르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번 화를 보니 침착하고 알기 쉽게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아마 동생과 함께 투쿤할 때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 들떠서 칭찬만 하고 가르치는 건 뒷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키와 스쿠나의 전투가 그려졌습니다. 먼저 스쿠나와 마키의 힘 승부는 마키의 승, 이타도리의 영혼을 포착하는 공격으로 육체의 지배력이 떨어져 파워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마키는 스쿠나의 위력을 상회합니다. 이 타이밍에 그는 완전 영창 해를 발동.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서 눈에 띈 장면이 이 부분인데요. 건물 잔해가 큰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중 거기에 섞인 스쿠나의 영창 소리를 마키가 분간해 내는 듯한 장면입니다. 피지컬 기프티드로 오감이 극한까지 강화된 그녀는 먼저 귀로 영창을 분간하고 다음은 무생물의 영혼조차 관측할 수 있는 눈으로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판별해 회피합니다. 마키의 눈은 시부야 사변에서 마허라와 같은 수준으로 참격이 보인다고 하며 어떤 방해가 있지 않은 한 원거리에서 날리는 세계를 가르는 참격은 마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전투 중 가끔 웃는 마키를 보면서 왠지 고조와 같은 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카리와 우라우메가 등장. 참 불안하게도 승리 선언을 하는 하카리를 보며 우라우메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습니다. 스쿠나님은 변덕스럽거든. 상대에게 그렇게까지 흥미가 없으면 주력의 파동도 언제나 이래. 오히려 고조 사토루 이상의 뭔가를 제시하지 못한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첫 전투의 영향을 감안한다고 해도 스쿠나님은 아직 진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스쿠나의 주력 파동이 안정되어 있는 건 주력이 줄어들고 약해진 게 아니라 고조 정도로 흥미있는 전투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스쿠나가 고전하면 할수록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쿠나의 진심 모드라고 하면 일단 가지고 있는 펜은 전부 꺼낼 것으로 보이고 이번 화 마지막 설명의 열을 생각하면 시부야 사변 이후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후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고와의 전투에서 흥이 올랐다고 말하며 꺼낸 게 후가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기분이 좋아져서 약간의 진심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실히 초고화력 광범위 기술이지만 개인적으로 후가가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서 그 이상으로 더 위험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마키의 첫 번째 두 번째 각성 때 덩달아 화제가 된 것이 주술의 전 14권에서 수정된 복마 어주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필중 효과 범위 내에 주력을 띈 것에는 발, 무생물에는 해가, 복마 어주자가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진다. 연재본 대로라면 마키는 주력을 띄지 않고 무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복마 어주자의 필중 효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무생물 부분이 주력이 없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마키도 필중 효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스쿠나의 영역 전개에 마키가 말려드는 상황이 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영역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오코츠의 독백을 생각하면 여기서 스쿠나가 영역 전개를 할지도 모릅니다. 진심 모드가 된 스쿠나에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이타도리에 관한 여러 의문과 오코츠가 이누마키에게 말한 고마워 잘 쓸게의 의미, 동료의 사체를 회수한 이유 등 아직 남겨진 떡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슬슬 회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